여러분, 안녕하세요. 굿즈입니다. 오늘은 과일묵찌랑 공차 신메뉴랑 같이 먹어볼 거예요. 짜잔. 이거 온라인에서 종류별로 과일묵찌를 팔고 있어가지고 종류별로 하나씩 다 주문했습니다. 여기 종류가 안 적혀져 있어서 잘라봐야지 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12개 주문했는데 제가 오자마자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 먹었어요. 일단 모찌가 상당히 큽니다. 제 주먹보다는 작네요. 제 주먹이 워낙 큰 편이라 가지고. 모찌 크기가 큰 편이에요.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난 돼지바 모찌가 제일 궁금해. 너무 예뻐서 포장이 이뻐가지고 안 자르고 싶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나이프로 잘라보겠습니다. 촉촉해. 이거 딸기였던 것 같은데. 딸기야. 어떡해. 진짜 맛있겠다. 헐, 대박. 맛있겠어. 진짜 보내셨네. 올까나. 청포도인 것 같아요. 잘라볼게요. 대박. 대박. 너무 예뻐. 헐. 진짜 맛있겠다. 일단 놔두고 이거. 대박. 자를수록 재밌어요. 그 다음에. 뭐야? 뭐지? 아, 이거 오리지널 맛인 것 같아요. 팥 겁나 많이 들어가 있네. 맛있겠다, 일단. 종류가 많아서 다못 외워요. 뭐야? 노란 색깔. 뭐지? 안에 밤이나 밤. 고구마인 것 같아, 고구마. 맛있겠다. 밤도 들어가 있네. 밤인가 보다. 먹어보면 알겠지. 아, 이거 뭔지 알겠다. 이거 블루베리네. 블루베리. 아, 안에 팥 이렇게. 겁나 많이 넣고 블루베리는 조금만 들어가 있네. 이거 약간 실망스럽다. 아, 뭔지 알겠다. 들켰어. 구멍 났어. 맛있겠다. 오렌지. 대박. 이것도 뭔지 알것 같아요. 기본 오리지널 딸기. 파인애플이랑 같이 들어가 있어. 대박. 이게 더잘될것 같아. 파인애플. 야. 근데 파인애플에는 팥이 없네? 까먹어진 건 아니겠지. 원래 없는 걸 거야. 이거는 똑같은 딸기니까 뺄게요. 요것도 딸기거든요. 모자라면 먹을게요. 이것도 똑같은 거 같은데? 다른 거 같아요. 으이, 뭉컹뭉컹해. 키위였어. 어머머, 아, 키위 떡 됐어. 어떡해. 오, 맙소사. 골든 키위네. 키위가 망가졌어. 어떡해. 하나씩 키위 망가졌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짠! 준비됐습니다. 공차는 이번에 새로 나온 그릭 요거트 시리즈 세 가지 준비했어요. 요거는 밀크티, 딸기, 망고. 잘 먹겠습니다. 지금 엄청 갈증나서 우선 펄 추가한 그릭 요거트 밀크티. 진짜 요거트야. 아, 시원하다. 아, 맛있어요. 차가워서 그런데 맛있습니다. 딸기랑 파인애플 같이 되어 있는 거 먼저 먹을게요.
파인애플이 아니었어. 바나나였어. 바나나입니다. 응? 아, 역시 짧아. 진짜 차가워요. 매 차가운 거. 이게 뭐야? 오리지널 모찌. 우와, 너무 살려서 입에 다 들어붙었어. 입이 안 벌어져요. 너무 살려가지고. 우와. 맛있어. 오렌지. 돼지바 딸기 모찌. 맛있어. 파인애플. 이거는 팥이 없어요. 팥이 있었나봐. 하나 더 먹을래. 하얀 팥이 들어가 있네. 앙금. 와,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블루베리인데요. 블루베리가 조금만 들어가 있고 전부 팥이에요. 엄청 찰지게 생겼어요. 입 천장에 달라붙었어. 이거 고구마랑 밤인가? 고구마랑 밤이야.
뭐 먼저 먹지? 오렌지 먼저. 마지막 입이 붙어서 안 떨어져. 오늘도 이렇게 과일 모찌랑 공짜? 공짜가 아니고 다시 자, 이렇게 오늘도 맛있게 과일 모찌랑 신메뉴 공차 그릭 요거트 시리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릭 요거트 시리즈는 밀크티가 제일 맛있었고요. 그리고 과일 모찌는 딸기 모찌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